통증을 유발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연골도 손상되고 관절이 마모되고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전체적으로 허리, 등, 목에 네. 다 안 좋은 영향, 퇴행성 변화를 빨리 갖고 올 수 있는데 등이 굉장히 구부정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흔히 등이 바르다라는 얘기 하시죠. 처음에 이 등이 바르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했었는데 등이 아프다는 얘기신데요. 네. 지금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되면서 여기에 견갑골이 벌어지게 되고 순환과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게 돼서 한방에서 흔히 습담이 쌓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담이 걸리는 거예요. 담 걸리는 거예요. 담이 자주 걸리는구나. 흔히 나타나게 돼요. 파스도 많이 묻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예, 맞습니다. 저희는 뭉쳤다고 그래요. 예, 뭉쳤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때그때 그때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관절이 접히지 않게 움직여주고 또 등은 구부정해지지 않게 스트레칭해주고 이렇게 몸을 계속 풀어주는 게 좋고요. 사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 지금 조금 한 몇 분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었는데 어머머머 세상에 이 무릎하고 허벅지하고 쥐가 날 정도예요. 예. 그렇죠. 여기 맞습니다. 어깨까지. 아무래도 씨, 우리 근데, 어머니들은 옛날에 다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깨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예, 예. 지금 이 어깨가 제대로 된 어머니 차차 잘못됐나봐 지금 조금 조금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예. 이 어깨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어깨랑 목 근육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어깨 문제, 목의 문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 문제를 알아보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요 똑바로 누워가지고 똑바로 하늘 보고 하늘 보고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아이고 빨래 조금 했다고 벌써 아프다 손을 위로 만세 해주세요. 만세해서 손바닥을 바닥에 예 괜찮으십니다. 여기 팔이 안 펴지시네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괜찮으신 거고요. 아 이게 땅바닥에 딱 앉아올 수 있나요? 아.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은 바닥에 닿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닿는 검사 한번 해보시고 또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한쪽 팔을 뒤로 이렇게 올려보고 내리시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할 때 얼마나 많이 가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쪽이 비슷하게 가면서 통증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단 괜찮습니다. 저는 어깨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통증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등이 앞으로 말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굽은 등을 체크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벽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벽에 있는 상태에서 팔을 위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손을 펴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벽에 등이 전체적으로 다 닿게 되면은 어깨가 크게 문제 없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께서 이제